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1월 1일 주간 리셋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리셋 전까지 적용됩니다. 순서는 주간 리셋 퀘스트, 주간 현상금, 에버버스, 품목 순으로 나열됩니다. 주간 리셋 퀘스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황혼전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찰의 종착지, 피라미디온, 텅 빈 본거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찰의 종착지에선 긴 작별 저격소총, 피라미디온의 실리콘 신경종 저격소총, 텅 빈 본거지에선 정신왜곡자의 야망 산탄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황혼전 시련은 사바툰의 노래로, 조정 옵션으로는 불 웅덩이, 용사 저지 불가, 용사 보호막, 유대감, 용사 무리,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사바툰의 망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약권은 화상으로 아나브레이와 놓으시면 됩니다. 주간 영웅바라는 공허바라입니다. 모든 영웅 모드에 공허바라가 붙고 나머지 조정 옵션 2개는 1일 로테이션입니다. 물론 전시장 영웅과 같이 다른 바라가 붙는 것도 있습니다. 전시장 영웅의 조정 옵션은 전멸, 강철, 정전, 공허바라입니다. 보스로는 백스인 칼루스의 충신 하사피코입니다. 회식의 보스는 공허의 목소리 니룰이며 보스가 사용하는 공허 속박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삭임 던전과 개시기간 두 가지는 전기바라입니다. 리바이어던의 순서는 웅덩이, 유람지, 건틀렛, 성배 순으로 챌린지는 유람지입니다. 행성 포식자와 별이탑 고급은 검투사, 그리고 무기의 다리는 물리는 보조무기, 에너지는 정찰소총, 파워는 검입니다. 구원의 정원 챌린지는 처음에 배치된 사이클롭스를 제외한 소환되는 사이클롭스를 잡지 않고 클리어해야 하는 1페이지 챌린지 잔재입니다. 확대 프로토콜의 보스는 소레포요 카스코이며 보스의 방어막은 주변의 토막내기 기사를 잡아 군체 성물인 검을 가지고 보스를 공격하면 방어막이 벗겨져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는 기관 단총을 단독으로 드랍합니다. 기관 단총을 노리신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결단의 장소의 보스는 오리스의 화상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가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장소 드랍 아이템으로는 핸드캐논, 파동소총, 기관단총, 자동소총, 유탄 발사기가 있습니다. 악몽사냥의 조정 옵션으로는 불웅덩이, 용사 저지물가, 용사 보호막, 유대감, 용사 무리,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그리고 악몽사냥불 조정 옵션 1개가 있습니다. 악몽사냥 종류로는 악몽사냥 광기, 악몽사냥 고뇌, 악몽사냥 오만으로 광기는 사랑과 죽음, 유탄 발사기, 고뇌는 꿈의 파멸 다리 방어구, 오만은 꿈의 파멸 머리 방어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간 현상금 쪽을 알아보겠습니다. 호손의 레이드 현상금으로는 마지막 소원은 금고에서 장막 안으로 리븐의 힘을 들여보내지 않고 클리어해야 하는 4페이지 챌린지 접근 금지, 과거의 고통은 폭발 타이머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고 클리어해야 하는 1페이지 챌린지 현상 유지, 슬픔의 왕관은 축복을 2명 이하로 받고 클리어해야 하는 1페이지 챌린지 제한된 축복입니다. 풍요의 시즌 주간 현상금으로는 경험치를 쌓아 완료해야 하는 금쪽 같은 경험, 선봉대 1일 현상금 완료가 필요한 용맹의 시험, 지정된 무기로 근거리에서 적을 처치해야 하는 죽음의 눈을 들여다보다, 바닥에 있는 전설 앵그램을 획득해야 하는 물품 회수가 있습니다. 거미의 주간 지명 수배 현상금은 방어범 발루스로 수성에 살고 있습니다. 보스는 어렵지 않지만 큰 배리어 안에 있고 부하들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꿈의 도시로 날아갑시다. 이번 주는 최고 저주의 3주차로 꿈의 도시 주간 퀘스트에는 암흑의 순호원이 있고 우물은 굴복자로 보스는 우물의 역병 이노미나입니다. 보스의 면역 방어막은 주변에 소환된 굴복자 구체를 부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금주의 승천은 레아 실비아에서 갈 수 있는 전령의 은둔지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왕풀 물약을 먹는 것을 잊지 마세요.
쭉 들어가서 이곳에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모든 부하들을 잡으면 검을 소지가 가능하며 군체 성분인 검으로 기사셋을 잡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폴란드의 빛을 따라 마지막 구역에 도착하면 상자가 나오며 완료됩니다. 꼭 군체 성물을 들고 있어야 하며 이동할 때 운석과 사라지는 발판 등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버버스 품목입니다. 여명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실버로 살 수 있는 물품들을 꼭 확인해 보세요. 광희가루 품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의 축제 안녕. 선물 세례 전송 효과. 암네스티아 에스트 우주선. 눈송이 고스트 투영. 우아한 회전 감정 표현. 사탕 고스트 위체. 댄스 대결 감정 표현. 특별히 찾으시는 게 있나요, 수호자님? 네, 가게 어때? 아직 고민은 중이야. 별들의 숨결 우주선. 기쁜 소식 우주선. 한랭 전선에 장착이 가능한 바람의 냉기 무기 장식. 여명의 평온 안뇨. 튼튼한 월계관 안뇨. 눈 내리는 날에 입장 전송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간 리셋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 등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